소설 갖다 주는 거? 오랜만에 하네. 또 뭐 하세요? 너훈아, 새로운 소설 써보려고.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와. 오랫동안 생각했는데도 전혀 갈피를 못 잡겠어. 이래서 언제쯤 쓸 수 있을지? 참, 너는 경험이 많잖아. 베스트셀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? 헤어나올 수 없는 로맨틱 스토리야. 난 로맨틱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. 하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네. 어쨌든 나처럼 로맨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겐 헤어나올 수 없는 로맨틱 스토리가 팔릴 수도 있겠어. 그렇지만 소재를 어떻게 구하지? 생각 좀 해볼게. 내가 저번에 시내에서 우연히 전보는 아가씨가 누구랑 수다 떠는 걸 봤어. 그때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듣기론 이 두 사람이 지화랑 김영이라는 것 같더라고. 가서 좀 더 알아보고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알아다 줄 수 있겠니? 오케이. 이거 뭔가 업적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. 그 지화의 무슨 연애 상담 이런 거 해주는 거가 업적이 있었어. 근데 계속 안 나왔었는데 오늘 하나? 드디어. 김영. 저기 김영 누님, 오늘은 아닌 것 같아. 에?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아닌가? 김영이 여잔가? 지화가 남자고? 아, 헷갈리네. 할 필요 없어.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니까. 오늘은 아니야.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, 김영 누님? 아니면... 응.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날이 오겠지. 말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, 김영 누님.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. 네, 다음 분.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. 그리고 다음 분이 어딨어요? 재밌네. 그러니까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화가 김영을 좋아해서 자꾸 찾아오는 거지. 근데 김영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. 말도 꺼내지 말래. 잘 안 될 것 같은데. 업적이 나올 것인가? 아닐 것인가? 이번이 아니라 이 다음번에 지화가 고민하는 게 있지 않을까? 이번에 업적이 달성이 안 되면 다음번에 업적이 나올 것 같아. 업적 관련된 일캐가 나올 것 같아. 어때? 뭐 수학이 좀 있니? 이걸 적어뒀어요. 정말이네. 어디 보자. 지화와 김영. 역시. 좋아 좋아. 아주 좋아. 이거 좋네. 대체 어디가 좋은 거죠? 넌 모르겠어? 느껴지지 않아? 잘 봐. 남들한테 말 못할 은근히 미묘한 두 사람 간의 이 케미를. 이거 좋군. 대략 감을 잡은 것 같아. 감을 잡았다고. 대단하신데. 뭐 로맨틱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고 그래놓고 금방 감을 잡으셨네. 일일캐를 다 했고.